조이용포, 덩학습, 비터, 전태익, 변은주, 허지수, 최연석. 올킬의 신화는 계속됩니다. 출전대 MBC 게임 팀 리. 자, 현대자동차 출전 선배 MBC 게임 팀 리그 예선전 하이라이트 경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6월 15일에 개막전을 앞두고 지난 6월 6일에 펼쳐졌던 예선전 경기를 여러분께 하이라이트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먼저 두 경기를 함께해봤습니다. 네. 오영종 선수 신예의 맹활약이 눈부셨고요. 예. 뒤이어서 보신 경기에선 한동욱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대결. POS가 아쉽게도 탈락을 하게 돼서 이제 박성준 선수의 모습은 볼 수가 없게 됐는데요. 네. 한동욱 선수 더욱더 기량이 상승을 하고 있고 뛰어나진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코리아 팀이 이번 본선 그리고 현대자동차 투싼배 MBC 게임 팀 리그에서 어느 정도 지난 리그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닐 수가 없죠. 네. 자, 6월 6일에 펼쳐졌던 이 예선 경기가 그만큼 뭐 신예 선수와 기준의 선수 간의 대결이 상당히 많았고 네. 신예의 새로운 등극이 많이 눈에 띄었던 그런 대결이 많았는데요. 예. 자, 이어서 하이라이트 두 경기 연속으로 여러분께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길 선수와 안석열 선수의 경기입니다. 삼성칸의 예. 안석열 선수 앞서 플러스팀에게 이 삼성칸이 패배를 하면서 패자 부활전 4강전으로 추락을 하게 됐죠. 그렇죠. 네. POS 대 삼성 패자 4강전 4차전에 있었던 경기입니다. 2대1로 삼성칸이 지지는 상황이었고요. 박정길 선수가 김근백 선수와 한동 선수를 그 아웃시키면서 흐름이 기울었습니다. 이때 네. 삼성의 구세주 안석열 선수가 딱 투입이 되는 상황이었죠. 네.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안석열 선수가 이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3킬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POS 팀은 완벽하게 이제 탈락이 확정이 되고 삼성과 한빛이 또 한 번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패자 부활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데 거기 그 경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한빛이 승리를 거두고 본선 무대에 어렵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자, 안석열 선수의 본선 무대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멋진 기량 경기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석열 선수와 박정길 선수의 대결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시방면에 프로토스의 진영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박정길 선수죠? 네, 박정길 선수, POS팀의 박정길 선수. 연두색인가요? 연두색 프로토스로 한시에서 경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맞서고 있는 안석열 선수입니다. 삼성판의 안석열 선수. 7시에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날 그 안석열 선수가 상대팀의 에이스를 딱 잡아내면 삼성팀 선수들이 바로 이겼다, 올라갔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이제 뭐 저 팀에서 안석열 선수를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덧붙이면서요.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 최근 안석열 선수 그리고 그날의 안석열 선수의 그 컨디션과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느껴볼 수 있지 않나 네. 싶네요. 네. 이 이후에 함께할 경기가 또 한빛과 삼성의 경기 4차전 경기였는데 예. 나도현 선수와 안석열 선수의 경기입니다. 맵도 같죠. 데토네이션 F에서 있었던 나도현 선수와 안석열 선수의 경기입니다. 각 팀 에이스 간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비팀의 나도현 선수는 그 패자 부활전 4강전에서 패자조 4강전에서 올킬을 기록을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였고 네. 그리고 삼성팀을 상대로 2킬을 벌써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석열 선수랑 마주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도현 선수가 이날 8강전, 패자 부활전, 그리고 패자 부활 결승전까지 패자 부활전 이전에 이 8강에서는 1패를 먼저 하고 물러났는데요. 뒤이어서 올킬 한번 했고 결승에서 두 번의 승리, 2승을 했습니다. 6승을 자신의 팀에게 안겨주면서 한빛스타즈가 본선에 올라오는데 큰 역할을 해준 선수가 바로 나도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석열 선수도 이 8강전에서 3연승을 해줬고요. 지금 보시는 경기죠. 이제 패자 부활전에서 3연승 그리고 패자발 결승에서 1승을 추가를 해서
7승이나 안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칸이 추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쉬워요. 예. 안석희 선수는 뭐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 수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승이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개인 기록 중에 최고일 겁니다, 지금. 네. 그것도 신인이 안석열 선수가 그만큼 또 급성장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맵에 대한 연습을 아주 철저하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맵에서는 이런 대진이 참 자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신이 플레이할 수 있었고 감독이 용병수를 발휘할 수 있었죠. 네. 올킬 한번 하는데도 좀 힘들다. 체력적인 소모가 많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이날 하루에만 안석열 선수가 치른 경기가 몇 경기입니까 이게? 7승 2패를 했습니다. 결국 네. 이제 성적으로 봤을 때 9경기를 끌어내면서 예. 한 번도 평균적인 체력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꾸준하게 상대 팀을 위협하는 그런 그 삼성칸의 에이스로서 새로운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해줬죠. 삼성칸의 다른 선수들이 안석열 선수가 그 3승을 하는 동안에 1승씩만 챙겨줬으면 분명히 또 진출을 했을 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기도 한데요. 네. 그야말로 뭐 개인 혼자서 잘한다고 본선에 오르거나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 쪽에 1승 간의 주전인데 드론이 애써 몸을 피하죠. 네. 앞마당 확장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석열 선수, 박정희 선수 역시 데토레이션에서는 앞마당 멋지죠. 빨리 가져가는 게 정석이다 싶은 거죠. 자, 입구를, 문을 먼저 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석열 선수. 네. 박정일 선수가 멀티가 빨랐죠. 예전에 성학승 선수와 데토네이션 F에서 경기를 했을 때 멀티는 빨랐는데 심시티를 잘못하는 바람에 패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왔을 겁니다. 네. 자, 안석열 선수 세 번째 해설이 폈죠. 그러니까 데토네이션 F에서는 저그가 대부분 노스포닝 3 해처리 체제라든가 이런 부자스러운 형태로 가는데 일단은 안석열 선수 2 해처리 상태에서 스포닝 짓고 저그님 뽑은 다음에 해처리 올렸습니다. 자신의 입구인데요. 드론 둘을 대동해 왔습니다. 예, 저지역 미네랄을 왔나요 지금? 예, 밀려서 들어갔고요. 예, 저지역 미네랄을 캘 게 아니었는데요. 아, 예, 이거 따로 맨 끝, 떨어졌습니다. 예, 맨 끝에. 예, 뭐 드론 등발을 밀려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갔죠. 예, 아, 돌아갈 수 있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밀어줄 친구가 예. 없습니다. 멀리 돌아가야죠. 돌아가고 예. 싶으면 방황 좌우로 예. 지금 정신. 혼란합니다. 그래도 부대 지정이 풀리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결국 제자리 잡았죠. 네. 자, 안석열 선수 네. 저글링 치고 올라가는데 포턴 캐논 뭐 양쪽 지역 모두 완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큰 효과를 볼 수는 없겠네요. 그 자진해서 할 사람 나오라고 할 때 뒤에서 누가 밀려서 혼자 나오는 바람에 하는 것처럼 예. 아, 용감하게 적진으로 혼자 돌파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자, 문은 낮은 적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병력은 적진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정일 선수의 진영. 예. 아, 안성 선수 드론 하나 추가 안 됐나요? 저기 저 지역 뚫었습니까? 안 뚫은 것 같죠? 예, 안 뚫렸어요. 네. 또 안쪽에 예. 안쪽에 있는 미네랄을 건드리게 됐죠. 앞서 한 번만 더 캐면 되는데 이제 캐지 못하게 하도록 여기에 만약에 캐게 된다면 파일럿을 지어서 막아버리면 되니까. 네. 네. 자, 왔네요. 그런데 드론이... 타이밍 잘 재야 돼요. 예, 잘 재야 돼요. 예. 자, 정훈이 기대하고 있고요. 자, 들어갑니다. 길이 열려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지었으면 몰랐겠는데 지금 일단은 들어왔어도 심시티가 참 좋습니다. 네. 넥서스와 미달필드 사이에 그리고 프로브가 감싸 안을 수 있을 위치에 포톤 캐논이 앞마당 엔세에게 본전의 중재 이러면 저글링으로 찌르기가 힘들죠. 아낌없이 잔뜩 건설을 해놨고요. 박정일 선수 이후에 안성현 선수가 무엇을 갖추기 위해 움직이고 있나요? 예, 코에처리 에볼루션 템버 투 템버입니다. 이거 업저글링 체제네요. 예, 업저글링 체제네요. 자, 나오는 프로그 놔줄 리가 없죠. 예. 레어그레이드를 그럼 지금쯤 뭐 어딘가에 슬슬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레어를 아직까지 없어요. 레어가 예. 자,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눌렀고요. 네. 아드레날 글렌지 업그레이드를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보다 빠른 타이밍에 엄청나게 다수의 저글링으로 뭔가 네. 해보겠다는 생각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장진남 선수가 데토네이션 F에서 또 상대가 박정일 선수였을 텐데 동일한 스타팅 포인트에서 한번 그 다수의 저글링으로 밀려다가 못 밀어서 패배를 한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 자, 본진 안에 예. 있던 저글링 병력 아직까지 빼지 않고 있고 잠시 뒤면은 4개의 수리에서 또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병력이 얼마 없습니다. 박정일 네. 선수. 근데 컷웨어로 상대 체제를 보게 되면은 저렇게 게이트 빼곡하게 짓고 포통캐논 추가하면은
장세의 저건인 막을 수 있죠. 딜러도 나오니까요. 네. 그리고 뭐 공격력 업그레이드도 돌아가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예, 역시 뭐 레어 업그레이드는 들어가야 됩니다. 네. 조금 더 빨리 들어가는 게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글링으로 아예 못 찌를 것 같으면 레어 테크를 밟는 게 확실히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죠. 무리하게 공격을 하는 것보다. 네. 서세호 한기로 일단 정탐을 하는데 성공을 네. 하고 있는 박성규 선수입니다. 안성현 선수는 지금 히드라 리스크 대회를 지었는데 아무래도 히드라가 주력이 될 가능성보다는 저 커세어, 껄끄러운 커세어를 걷어내기 위한 포스 병력 생산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프로토스가 앞마당을 안전하게 돌리는 셈이기 때문에 일단 자신도 다른 곳에다가 멀티를 가져가면서 다른 유닛들을 레어테크 유닛들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병력 모두 다 중앙 쪽으로 집결을 시작합니다. 네, 러커도 가죠. 러커 준비를 하고 있고 히드라리스크 먼저 지금 세워놨죠. 예, 저글링 러커로 일단은 마가 놓고 난 이후에 게스멀티 한 군데만 더 돌아가면 스파이어 지어서 스커지로 옵저버 잡으면서 못 나오게끔 게릴라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서 다른 곳에 멀티 가져가면서 하이브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수학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커서로 일단 위치를 확인을 하고 있는 박정일 선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승원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기 양상이 진행이 되면 안석현 선수는 가디언 저글링 조합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돌아서도 네. 아예 상대 지상병력이 나오는 길목을 전부 다 봉쇄를 해버리는군요. 예. 딜럿이 01업이 됐고 스피드업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상대가 지금 다수 더블링 체제 아니겠습니까? 아칸만 네. 준비가 되면 센터 금방 뺏을 수 있습니다. 자, 병력 물량을 투입을 해봅니다만 네. 뒤로 일단 후퇴하고 있는 안승현 선수. 그러나 센터를 수복하는 게 녹록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러커가 예. 이제 개발이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좀 조여지게 될 만한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몰래 멀티스. 러커가 터렛보다 더 땅을 잘 파나 보죠. 터렛은 건설이 안 되는 지역에 러커 버로우는 가능합니다. 네. 예. 그냥 뭐 파고 들어가는 것과 파서 뭐 터를 잡는 것이랑은 차이가 있겠죠. 네. 자, 닥테플러 나오면서 일단 뒤로 한 발짝 더 물러나게 되는 안석열 선수. 안석열 선수의 경기 운영이 대단히 여유 있습니다. 저그닝 업그레이드가 공방 1업이 아마 완료가 되지 않았을까. 네, 완료됐네요. 예. 이렇게 되면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를 빨리 눌러준 포토스가 약간은 예, 할 게 없어지는 거죠. 네. 네, 딜럿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01업을 빨리 눌렀는데 상대가 방업 따라왔고 공격력 업그레이드까지 앞선다. 네. 예, 이거 골치 아플 수 있어요. 자, 가수 확장은 이미 다 완성이 됐나요? 지금 안석열 선수. 그리고 안석열 선수가 초반부터 병력을 소모한 게 아니고 계속 센터에서 모아왔기 때문에 병력 네. 소모 좋고요. 자, 닥템플러 뒤쪽으로 네. 한기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소급은 됐습니다만 이거 신경 쓰다가 여기 신경 네, 닥템플러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중앙과 안마당 동시에 공략을 하고 있는 박정일 선수인데요. 예, 센터에서 싸움을 거니까 바로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가 예, 전멸시키는데요. 원산 원필로 안마당 지역 드론은 전멸 직전입니다. 이거는 안마당 드론은 전멸이죠. 오, 아직도 못 봤습니다. 못 볼만 하죠, 지금은. 예. 예. 박정길 선수의 전술적인 운영이 참 좋았죠. 닥템플러 들어감과 동시에 센터에서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자, 앞에서 시선을 고정을 시켜놓고 뒤를 한번 찔러봤는데, 16. 본진까지는 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대기하고 있는 닥템플러. 어느샌가 확인을 해보면, 어라, 앞마당에 드론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는 안석열 선수가 해처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예, 가수 확장 지역이죠. 박정민 선수 이 지역 더지 못하면 안석열 선수 경기 힘들어질 예. 수 있습니다. 악한 네. 때문에 안 돼요. 악한 때문에 포톤 캐논 다 되었고 다 원하고 맙니다. 예, 포톤 캐논도 다 되었고 저글링만으로는 이거 뚫기가 힘든 라인이었죠. 자, 뒤쪽에 하이템플러는 잡혔고요. 네, 예. 저 딜러 때문에 잡혔습니다. 네. 확장 시도도 안 했고 미리 방어 준비를 하는 찰나에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안마당 경기에 너무 많이 잡히는데요. 또 마리가 됐죠. 네, 19킬입니다. 이거 드론만 이제 봤어요. 네. 예, 이제 봤어요. 네. 와, 추석에 다시 숨어 있는데 네. 함정을 미리 파놓고 한번 유인을 하는 게 낫겠죠. 자, 드론 보자마자 나왔다가 약간 얻어맞았습니다. 이러면서 만약에 이 게스 멀티를 민다 안성열 선수가 불리할 수밖에 없죠. 자, 해처리 강제 어택하는 네. 게 낫습니다. 네. 해처리 강제 어택이 낫죠. 네. 지금은 가수 확장 지역 안성열 선수의 진영인데요.
QS와 삼성의 대결. 저 이거 깨지겠는데요. 깨지겠는데요. 저 이거 이렇게 되면 박정우 선수 분위기 대단히 좋아진 거고 안성현 선수는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앞마당 지역들은 모두 다 잡혔고 이제 가스 확장에는 해처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다크템플러가 또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상태이고 아직도 살았어요. 22킬 기록하면 살았습니다. 오버로드를 아예 찍어놨죠 지금은. 전부 다 드론인가요 저 사살된 병력이? 거의 드론입니다. 예, 몇 기 빼놓고는 거의 다 드론이라고 보이는데요. 안석열 선수 멀티수만 비교를 해봐도 지금은 프로토스가 멀티수가 더 많습니다. 해처리를 하나 파괴를 했기 때문에. 넥서스는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만은. 예, 이 지역의 몰래 멀티는 네. 취소를 당한 모양이네요. 예, 예. 그래도 뭐 해처리가 많으니까 드론 금방 보충하죠. 박정진 선수는 지금 상황에선 이제 질러 낙한 하이템플러 갖추면서 드라군도 뭐 다수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해주는 플레이 해도 괜찮습니다. 게이트 워낙에 많고 네. 예, 멀티도 지금 이제 두 개째 거의 완성 타이밍이 예, 완성 타이밍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박정진 선수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긴다. 내가 승기 많이 잡아왔다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예, 이후에 경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안석열 선수가 오늘 처음 보내드렸던 오영종 선수와 박정우 선수의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의 승자 오영종 선수를 제압을 하고 먼저 8강전에서 3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아쉽게 성학순 선수에게 무너지면서 이 패자 부활전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공격력 2단계, 방어력 2단계 업그레이드. 저글링 업그레이드 꾸준하게 해주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일단은 러커 소수와 저글링 다수로 병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딜러의 효율을 낮춰주는 데 있어서 대단히 옳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네. 박정길 선수 한번 뚫어서 근데 병력이 좀 많지는 않아요. 물량으로 네. 일단 승부수 한번 띄워봐도 괜찮겠는데요. 박정길 선수의 진영 쪽에 자, 중앙을 점령하고 들어가지는 일단 안고 있는 병력입니다. 게스멀티 이제 가져갔고 앞마당 쪽에 자신의 앞마당 쪽에 게이트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병력 조합해가면서 센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박정길 선수로 완벽하게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셈인데 예, 우회해야죠 박정길 네. 선수 예, 그렇죠. 병력 게이트만 엄청 많고 지금 병력이 별로 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나요? 예, 캐논에 좀 많이 의지를 하는 그런 네. 경향이 있는데요. 박정길 선수의 진영 방어타워에 지금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저그의 저렇게 넓게 자리 잡은 러커 받고 그 다음에 다수의 저그닝 대단히 껄끄럽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2업이죠. 네. 저글링 아드레날 글랜즈 업그레이드는 끝났나요? 뭐 아직까지 하이브 네. 이제 뭐 업그레이드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까 스파이어 올라가는 타이밍에 잠깐 보이긴 했었죠. 박정길 선수는 포톤 캐논 다수 지금 건설하면서 대기를 하고 오히려 방어하는 상태로 보이는데 안성열 선수는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 끌면서 지금 멀티 복구 다 했고요. 다른 곳에 해처리 필 만한 여유까지 지금 찾은 그런 상태예요. 네. 아드레날 글렌즈 업그레이드만 되면 그때는 저글링의 의미가 달라진다. 업그레이드까지 완벽하게 지금 잘 갖춰놓고 네. 있기 때문에 글쎄요. 병력에서 상대가 안 될 수 있어요. 박정길 선수가 너무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확장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병력이 갑니다만 앞서 파괴했던 가스 확장도 이미 복구가 완료가 됐고요. 자, 해처리 재건이 됐습니다. 점점 쌓여나가는데요. 네. 이제는 견제의 의미보다는 아까 견제는 다크템플러에 의한 견제로만 마무리 짓고 병력의 조합을 꾀하면서 센터를 차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저그가 센터를 장악을 해버렸네요. 더블링 해전술로 네. 일단 물량에서 해처리가 많으니까 앞섭니다. 해처리가 많으니까 병력이 한 번 나와도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아드레날 글랜즈 업그레이드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자, 쉽게 못 나오는 박성길 선수. 자, 진출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요. 박성길 선수입니다. 프로토스. 아, 옵저버만. 이거 하나 돌파해 네.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 이거 못 나가겠는데요. 그렇죠. 예. 게이트가 많고 자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프로토스의 한방 병력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한방 병력이 나가서 센터에서 동일한 싸움을 냈을 때는 저그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드레날 글랜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저글링이 주력 병력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해처리가 많아서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오거든요. 아, 봤어요. 네. 질러 셋! 자, 슛을 잡아냅니다.
아, 중앙에 진출을 다시 한번 지도하고 있는 박성규 선수. 조금 넓혀놨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무섭게, 예, 러커라인은. 네. 다시 또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합니다만 물량 너무나 많죠. 또 이번에도 옵저버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뒤에 3번 옵저버 준비를 해서 나오는데 병력이 너무 많고 너무 넓은 구역에 잘 펼쳐져 있습니다. 네. 아, 서플리 치고 나왔다가는 포위 당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저글링의 화력 보세요. 네. HP가 꽤나 높은 편인 유닛이 드라군인데 울트라까지 순식간에 잡아버립니다. 나오질 않으니까 확장 다 해놓고 지금 안성일 선수는 다음 태그 다 준비해서 올라가죠. 예. 나오기 힘들죠. 지금 또 박정민 선수는 어떻게 우회하기도 좀 애매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업그레이드 차이도 극심할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진출을 시도합니다. 공이 밖에 안 됐어요. 옵저버 또 잡았고요. 네. 네. 같은 수의 병력을 박정길 선수가 진짜 잘 싸워서 아까도 비슷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같은 수의 병력을 잡고 잡혔다라고 했을 때는 저거가 유리합니다. 패드 자체가. 근데 못 나오네요. 새로 생산하느라 정신이 없을 뿐이에요, 그냥. 예. 저그의 그 저지 라인은 뚫리지도 않았고요. 나오면은 가방에서 달려듭니다. 자, 한 발짝씩 일단 나오지 못하게만 묶어놓고 다음 리서치와 이제 울트라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센터를 완벽하게 잡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뭐 해처리를 펴도 되고요. 지금 모인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울트라 리스크 양산을 해내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저멀티의 방어 라인을 저렇게 많이 구축을 해놨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센터만 잡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히려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양쪽으로 나왔군요. 네. 박정길 선수. 박정길 선수 뭐 지금 양동 작전은 괜찮은데 어쨌든 힘들어요. 야, 힘들어요. 저글링이 지금 드라군과 마프터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력을 엄청나게 발휘하거든요. 마치 네. 계란 깨지듯이 깨지죠. 예. 드라군이. 와, 자 울트라 그렇게 많지도 네. 않고 세 마리인데 저글링이 엄청나게 옆에서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크로토스 병력이 지금 언뜻보기에 아까부터 한 3분의 반인데 보였었는데 자, 울트라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요. 순식간에 숫자 불어나면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은 안성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좀 스케일이 커졌네요. 정말. 와, 저 울트라들 남아갖고 여기 이제 저글링은 금방 또 충원되지 않습니까? 앞마당 쪽에 해처리가 한 어린자와 4개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예 여기에서 병력 꾸준하게 찍어내고 본진에서 해처리 본진 해처리 그리고 여기에도 멀티 해처리에 멀티의 해처리가 2개 저글링만 꾸준하게 지금 생산을 해서 앞마당 쪽으로 달려들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면은 프로토스의 멀티 한 곳만 밀어도 안성열 선수는 필승입니다 지금. 네. 앞마당 지역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사실상 뭐 저글링은 다 박살이 나더라도 병력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죠. 네. 울트라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또 러커를 하나씩 제거를 하는데요. 지금 위에 보이는 병력이 주력입니다. 박정규 선수. 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박정규 선수 멀티는 그래도 두 개 가져갔는데 한 개 가져간 프로토스와 똑같이 지금 자원에 목말라 말라 죽는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남아있는 명령 아군까지 합체를 해서 한번 방어에 나서고는 있는데 이제부터 또 충원이 되는 안성열 선수의 병력을 막을 어떤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확장 또 하죠? 엄청나게 다수의 확장을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안성열 네. 선수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늘려나가면서 병력 재빠르게 충원해주고 조이기 라인 다시 갖춰놓고 진영 갖춰놓고 네, 플레이 괜찮습니다. 프로토스를 상대로 이기는 법을 확실히 아는 선수라는 느낌이 드네요. 과거 그 마이너리그에서도 마이너리그 그 최종 예선에서도 박정석 선수의 프로토스를 2대0으로 제압해낸 적이 있었죠. 그때도 이 경기와 경기 양상이 비슷했습니다. 네. 자, 중앙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오히려 뭐 넓은 지역에서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 박성규 선수의 병력 울트라리스트와 사망해서 치고 나오는 네. 상황.
이거 수능승이가 힘들죠 이렇게 되면? 무섭네요. 저의 병력들이 달려드는 기세가 지금 두렵습니다. 로커가 너무 많, 의사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지상병력으로 상대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자, 아콘 터지면서 전멸이도 네. 이제 가스 확장이 위기입니다. 경기 포기하고 마는 박정규 선수. 자, 박정규 선수와 안석열 선수의 패자 부활전 4강전 경기의 4차전 경기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자, 안석열 선수의 전반적인 움직임, 경기 운영, 나무랄 곳이 없는 그런 운영을 보여줬고요. 이 이후에 또 2연승을 더 추가를 해서 3연승을 했습니다. 네. 아, 그렇지만 뭐, 이 앞서 패배도 있었고 체력적인 소모가 많았는지 이 다음 경기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한빛스타즈에게 패자발 결승에서 패배를 하고 삼성카는 아쉬운 탈락을 맛보게 됐습니다. 네. 신예 선수들, 이 기존의 선수들보다 더욱더 무서운 면이 상당히 많이 숨어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기존의 선수들을 분석을 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킨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신예 선수 같은 경우는 실력이 급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무서운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선수들이 이 선수의 실력을 예전과 같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경기를 해보면은 급성장한 실력 때문에 경기를 패배를 하거든요. 네. 뭐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안석열 선수의 경기 스타일 자체가 해처리를 다수 늘려놓고 센터를 완벽하게 장악한 다음에 멀티 확보한 이후에 이제 대다수의 물량으로 먼저 달려들지 않는 어떤 말하자면 최연성 선수의 스타일을 좀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그 저거 유저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이런 그 자신의 좀 뜨거운 기세를 뭐 팀의 진출이라는 것으로 그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결실 자체는 맺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개인 리그에서 분명히 빛을 발휘할 만한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석열 선수의 경기를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어드리겠습니다. 한빛스타즈와 삼성칸의 패자부활 결승인데요. 이 경기에서 역시 뭐 안석열 선수가 앞서 8강전과 패자부활전만큼만 3승만 챙겨졌더라도 삼성칸이 본선에 오를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말이 쉽죠. 예, 삼승만. 예. 네. 뭐 벌써 거둔 승리가 숫자가 6개예요. 6승을 거두고 있고 6승 1패의 전적을 보이고 있던 안석열 선수가 마지막 패자발 결승에서 다시 한번 출전을 합니다. 그만큼 삼성칸 감독의 신망이 두터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먼저 첫 승을 따냅니다만 뒤이어서 바로 박경락 선수에게 무너지고 마지막 출전 선수 김금백 선수까지 박경락 선수에게 참패를 당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삼성칸이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나도현 선수, 한빛스타즈의 나도현 선수와 삼성칸의 안석열 선수가 맞섭니다. 패자부활 결승전, 정말 이 심적인 부담감이 큰 대결인데요. 자, 패자부활 결승의 4차전 경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나도현 선수와 안석열 선수의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예선 이 마지막 패자 부활 결승의 4차전 경기입니다. 먼저 나도현 선수의 진영 한시에 위치를 해 있고요. 안석열 선수입니다. 앞서 박정길 선수의 위치와 같은 쪽에 적을 두고서 경기를 펼치게 됐네요. 네. 그리고 이 삼성 칸에서 가장 성적이 그 팀리그 예선에서 성적이 좋았던 선수가 안석열 선수고 역시 한빛팀에서 성적이 가장 좋았던 선수는 나도현 선수 아니겠습니까? 올킬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를 두고 바로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선수가 팀의 승리를 결국 이끌 것이다. 그래서 본선에 진출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패자부활 결승까지 오면서 양 선수가 거둔 승수가 나도현 선수가 요 앞에 1, 2차전을 모두 따냈거든요. 그렇죠. 2차전, 3차전을 모두 다 따내고 지금 경기를 막고 있습니다. 네. 6승을 기록하고 있었고 안석열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7승 1패였습니다. 바로 이 경기 때. 네. 이 경기 전에 6승 1패였네요. 네. 아, 7승 1패였네요. 맞나요? 6승 1패가 맞는 상황이죠. 6승 1패에서 그렇죠. 경기를 치르게 됐고 나도현 선수도 6승 1패에서 경기를 맞섰게 됐습니다. 이 경기를 승리하는 쪽이 최종 승리를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깨고 한빛팀에서는 박경락 선수가 마무리 지었죠. 최근 그 개인리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박경락 선수가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어줬습니다. 나도현 선수의 그 6승 1패라는 호성적도 아무래도 한빛팀이 최종 진출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느껴지고요. 네, 박경락 선수가 또 앞에 8강전과 패자부활전에서는 그냥 다 1패10만 하면서 물러났는데 그렇죠. 예. 마지막에 역시 자신의 진가를 발휘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팀리그 예선을 통해서 박경락 선수가 약간 자신감을 회복한 듯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리그라든가 혹은 팀리그에서 자신이 어느 경기에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고요. 네. 네. 만약에 여기에서마저 안석유 선수에게 패배를 해서 3대2의 상황까지 만약에 5차전에서 몰렸다면요. 네. 박경락 선수 이재균 감독에게 정말 신임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렇죠. 8강전과 패자부활전, 패자부활 결승전까지 2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경락 선수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용병술이 또 빛났던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네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박경락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나왔으면 세배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패 기록을 하고 있으면 보통 잘 투입을 안 시키게 되거든요. 그렇죠. 뭐 김선기 선수도 있고 다른 선수들 역시 마지막 자리에 앉을만한 선수들 많았는데 박경락 선수를 다시 한번 믿은 이재균 감독의 그 선택이 아주 탁월했다는 느낌이 들죠. 네.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진출을 압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네. 밥을 산다든가 이럴 테니 뭐 선수에게 출전을 시켜달라. 네. 이런 주장은 소문이가 없습니다. 밥은 제가 샀습니다. 그날에도. 네. 네. 출전하셨나요 그럼? 출전은 안 했는데 밥은 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넷살이 3개째 늘려가고 나도현 선수는 아카데미가 빠른 그런 상태입니다. 머리는 한 개 정도 생산하고 바로 이제 리파이너리 지으면서 아카데미 올렸거든요. 예, 지금 약간 특이한 모습이 나왔죠. 안석현 선수 가스를 테스트하고 에어그레이드를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잠시 동안 가스 테스트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네. 역시 미네랄 수급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고 안석열 선수는 노스포닝 3H 처리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트위터의 상태에서 레어 누르고 자원이 쌓이면 해처리 늘리고 이런 식으로 경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현 선수의 S3가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벙커를 짓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예. 멀죠. 예전에는 네. 미네랄 필드, 미네랄로 막혀있는 그 건너편에다가 벙커 짓고 농성도 했습니다만 서준 선수도 그랬고요. 네. 이제는 데토네이션 F로 바뀌면서 그 지역에 벙커가 안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데토네이션 계열의 맵에서는 벙커링이 없어졌죠. 자, 세 번째 베로스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매딩 먼저 양산을 해냈네요. 나도현 선수와 안석열 선수 같은 전적 6승 1패를 다 보이고 있는 양 선수. 역시 이 두 선수가 패저벌 결승까지 자신의 팀을 이끌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자,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 나도현 선수는 안석열 선수와의 바로 이 경기 이전에 벌써 2승을 거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당당해져 있을 때입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제가 이번 경기를 잠깐 구경을 했었는데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되풀이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경기를. 네. 자, 마르메닉 파이어벳이 갇혀졌고 드디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나도현 선수. 안석열 선수는 일단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죠. 파이어벳 넷과 메딕 넷입니다. 네. 저글링으로는 절대 못 덤벼들 만한 병력 구성이네요. 저글링 한 다섯 부대가 덤벼들어도 자리만 잘 잡고 컨트롤 해주면 병력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나도현 선수의 생각은 일단은 상대의 3회처리까지는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분명히 3회철에서 저글링 어느 정도 생산을 해서 빈집을 테란이 나오는 타이밍을 노려서 다시 저글링으로 빈집을 노린다거나 또 센터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덮친다거나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파이어벳이 대단히 많고요. 지금은 근데 안석열 선수 같은 경우는 레어테크를 올리고 난 이후에 병력들을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스파이어네요. 러커가 아니라 네. 원캐스거든요. 원캐스이기 때문에 대부분 데토네이션에서는 스파이어 선택을 잘 안 합니다. 러커를 먼저 생산을 하고 멀티 먹고 그 다음에 스파이어 선택해서 테란이 나올 때쯤 그 뮤탈리스크로 본진 찌르거나 이러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깜짝 뮤탈이 되겠네요. 자, 흑두를 건설하면서 상대가 혹시라도 몰래 확장을 했는지 먼저 체크를 하는 모습이죠. 아, 드론. 네, 드론 하나 잡아냈고요. 삼도 화상 바로 갔죠. 죽었습니다. 네.
자, 미카르크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원래 카스트로는 멀티의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삼도 화상을 입고 사망을 하고 말았죠. 네. 네. 역시 뭐 벙커 하나 건설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나도현 선수. 자, 미카르크 어쨌든 삼베럭스도 병력들이 회군을 하면 뮤탈리스트 견제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빈 지역을 노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위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런 부분은 좀 있네요. 엔지니어링 베이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안석현 선수의 뮤탈리스트가 견제 플레이를 하기에 조금 더 용이합니다. 네. 엔지니어링 베이가 있어서 미사일철의 건설이 이곳저곳에 소수나마 돼 있는 것이 뮤탈리스트에게 좀 부담인데 엔지니어링 베이가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나도현 선수 자리 비우기 많이 힘들어집니다. 네. 입구에 모든 병력이 다 모여있고 예. 오른쪽 아래쪽 빈틈을 한번 노리고 또 들어가고 있죠. 이러는 동안에 안석현 선수 분명히 멀티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그냥 그러면서 너커 준비합니다. 멀티 지금 기대가 없죠. 다른 곳에 뮤탈리스크 먼저 뽑아냈고 상대 본진을 묶어놓은 다음에 너커입니다. 원캐스에서 깨스 최대한 지금 활용을 해서 뮤탈리스크와 다수의 적원이 그 다음에 포스 너커로 상대 병력들을 한번 잡아주고 난 이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세 확장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상대 가스 확장 지역에 네. 전진 확장을 해주고 있죠. 상대가 스파이어 지어지고 뮤탈리스크가 본진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엔지니어링 베이가 없었던 것은 이 맵에서는 역시 러커를 다수 사용했었지 뮤탈리스크를 초반부터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예. 그래도 나도현 선수가 병력 못 나옵니다. 예, 팩트리 올려가면서 일단은 병력을 잘 모으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테란이 섣불리 진출해서 병력 낭비하는 것보다 꾸준히 모아서 자신이 생각한 타이밍에 마음 편하게 나가서 센터 싸움하는 게 훨씬 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 좀 묶여있는 것이 아닌가. 이 데토네이션이라는 맵이 게스멀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총 6군데죠? 네, 예, 6군데나 있기 때문에 저그에게 저그를 상대할 때 조금만 한눈 팔면 멀티 2군데 들어가고 이럽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몰딩이거든요. 네. 테란의 불리한 상황을 불리하게 돌아가는 양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저렇게 꾹꾹 싸매고 있다가 진출을 했을 때 바로 이 병력에 의해서 병력 대다수를 잃게 되면은 멀티 2군데 돌아가면서 저그는 5테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어렵게 되는 거고요. 테란이 유리한 상황은 일단 이 한방 병력이 나가서 저그의 병력들 대다수 잡아주고 멀티 한 군데를 파괴를 해주면서 자신의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게 되면은 테란이 또 유리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교전이 정말 중요하죠. 3 러커입니다. 나오기 전에 뮤탈리스크로 일단 시선을 빼앗아 놨고 예. 어쨌든 한방 병력이 지금 조합이 됐거든요. 네. 저 사이언스 매트! 돌아갑니다. 야, 이거 큰데요? 시간 어마어마하게 끌리네요. 야, 이거 큰데요? 자, 러커버로 하나는 잡아냈는데요. 이제는 뭐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대 가스 확장을 차지하고 앉아버린 안석열 선수. 지금 타이밍에 진출을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저 가스 멀티는 파괴를 해주고 자신은 그 한방 병력을 센터 쪽에다가 대치를 시키면서 커맨드 센터를 앞마당 쪽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 많이 놓쳤는데요. 예, 지금 나도현 선수는 사이언스 배틀, 그 첫 사이언스 배틀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예. 이름으로 인해 지금 진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석현 선수는 게스트 멀티가 이제 펑펑 돌아가는 거예요. 자, 몰래 확장까지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전혀 눈치를 아직까지는 뭐 나도현 선수 못 채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서 해처리 하나를 더 늘려서 앞마당 쪽에만 해처리가 4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석현 선수. 네. 이날 경기 전반적으로 안세기 선수가 많은 경기를 치르게 됐고요. 이 대전까지는 6승 1패로 똑같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세기 선수는 데토네이션 F에서 무패입니다. 1승 1패의 나도현 선수거든요. 이야, 저게 또 안 잡히네요. 아, 이젠 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안세기 선수 빈집도 약간 무렵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세기 선수 지금 유닛 뭐 생각하고 있나요? 러커는 조금 충원된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아, 뒤쪽에 다시 한번 건드렸었는데요. 안승준 선수 아까 교전에서 뮤탈리스크가 살아있기도 한데다가 지금 미네랄 필드 그 나도현 선수 쪽에 미네랄 필드가 막혀있는 미네랄이 좀 넓게 뚫리지를 않아가지고 나오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나오면서도 러커의 견제를 계속 끊임없이 받고 있고 나오자마자 또 병력 피해를 입습니다.
스티커지 배슬 요경용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는 안석열. 어쨌든 나왔어. 이걸로 안석열 선수 유닛 뭐 갖추고 있죠? 지금 대단히 중요한데요. 본진 지역과 안마당 멀티 지역 쪽. 예, 뭐 다수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뭔가가 저글링 러커 스쿼드네요. 지금은 저글링 러커 시스템이네요. 해처리가 많기 때문에 다수 저글링, 예, 이것을 이용을 해서 상대 병력을 감싸 안아서 공격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데터네이션이 센터가 넓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 저글링 위주의 병력 구성이. 나도현 선수 혹이 좋게 센터 지역에 나오긴 했는데 지금 병력이 많아요. 안석열 선수의 병력이 많아서 뒤로가 없는 지역으로 들어왔는데요. 병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열 어머님 넘고 뮤타 숫자 꽤 되거든요. 뮤직 들어갑니다. 앞마당 지역으로 공격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수준입니다. 데토네이션에서의 저그는 정영주 선수도 그랬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승기를 잡거든요. 네. 앞마당 아프먼센터 살리긴 합니다만 SB 피해가 누적이 되고 있고 본진까지 따라갑니다. 나든 선수 본진의 병력 별로 없네요. 자 벙커가 나서 안성현 선수 병력 빨리 대성비하고 빨리 올라가야죠. 그렇죠. 상대 확장 하나 깨려다가 자신 본진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벙커가 하나 제대로 앞쪽에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벙커 역할이 좀 컸고요. 네. 이건 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뒤쪽에 러커 탱크 잡아내고 뮤탈이 있으면 전멸이 됩니다. 대럭스가 또 있고요. 탱크가 생산이 되면은 어쨌든 막을 수 있습니다. 디펜스 매트릭스 순해요. 네. 이래 약수를 놨고 이미 뭐 바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때가 기회죠. 그러면 나도현 선수 지금이 기회죠. 주력 병력이 안 다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로 적의 가장 핵심은 앞마당 쪽의 다수의 털이 이쪽입니다. 자, 공일업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도현 선수는 밀어줘야죠. 병력이 없을 때거든요. 자, 썬큰에 막혀서 또 진출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요. 뒤쪽에는 병력이 속속 모이기 시작하죠. 이곳에서 계속 대치를 하면은 저그가 이 좁은 구역을 통과를 해서 저 테란 한방 병력을 상대할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은 저기에서 대치를 해주고 나머지 지역은 주력 병력이 움직일 것이 아니라 드랍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주는 편이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도현 선수 앞마당 멀티 지역에 커맨드 센터가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석현 선수는 지금 멀티가 두 군데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경기가 진행된다면 이승원 해설께서 말씀하셨듯 방금 진출한 이 지역 병력이 아무것도 못하고 해군하는 지금 바로 이 상황 이렇게 되면 안석열 선수가 결국엔 이 경기 잡아나가는 겁니다. 11시 쪽에 몰래 확장 안쪽에 트리 건설을 해놔서 여기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견 못한 것 같아요. 네, 나도현 선수 하도 구석 쪽에다가 지어놨기 때문에 발견 못하고 저기에서 채취되는 가스가 대단히 큽니다. 그 아래에 또 확장을 시도하면서 왼쪽을 전부 다 잠식이 들어가죠. 이제 해처리가 많기 때문에 뭐 저글링 러커 금방 지금 4원만 있으면 금방 유닛들 양산을 해낼 수 있고요. 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석현 선수의 병력 아까 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병력이 그냥 본진 쪽으로 회군을 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 내려놓으려고. 지금 안석현 선수 저글링 러커 규모가 너무나도 크네요. 네. 나도현 선수가 나와요. 본진 자원만 그리고 앞마당 멀티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한 앞마당 멀티 자원만으로 저 병력을 상대할 만한 병력을 생산해낸 건 이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야, 이 병력 규모가 너무 대단하고 굉장히 광활한 센터이기 때문에 넓게 싸워서 싸우죠. 싸우려 들어갑니다. 안성현 선수 양쪽으로 협공. 정수스러운데요. 스코지 배슬 요경용 그렇지만 막아냈고요. 일단 그래도 나도현 선수가 병력이 남았다는 게 막아냅니다. 이거는 나도현 선수가 잘 싸웠네요. 위쪽에서 덮치는 병력이 아래쪽에서 덮치는 병력보다 좀 빨리 왔죠. 좀 빨리 와서 각계격파 당한 셈이 분위기가 납니다. 저글링 뭐 손발이 앞발이 안 맞으면서 공격 타이밍이 힌트가 좀 빗나갔습니다. 병력은 꽤 많았거든요. 네. 자, 하나하나 확인 제거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이쪽이 좀 의심스럽죠. 11시로 갑니다. 11시 이제는 뭐 확신하고 가는 거 이게 아닌가요? 앞쪽으로 또 눈길을 빼앗기고 맙니다. 나도현 선수 여기는 멀티 파괴할 거면은 눈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11시부터 파괴를 했어요. 만약에 두 군데를 동시에 다 발견을 했다면은 네. 자, 자신있게 파괴를 했습니다만 위에 있는 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나도현 선수. 안석현 선수 이길 줄 알았던 센터 싸움을 패배한 것이 좀 치명적인데요. 너무 넓게 자리 잡다가 그게 결국엔 각계격파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자, 러커 버러우 안하고 태평해요. 저 어린들은 버러우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버러우 안하니까 지나가네요. 네.
제 경기를 보다 보면 재밌는 장면도 참 많이 나와요. 잠시 러퍼들이 햇볕 쬐면서 잡담을 하고 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제는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위에탱크 포격까지. 확장. 아, 이 지역, 이 지역? 네. 몰라요, 몰라요. 여기서 나오는 자원이 지금 엄청 나오거든요. 정말 모르나 보네요. 아까 네. 그 멀티박스 하고. 아, 예, 저 지역에 살았다는 게 참. 와, 큰데요. 네. 예. 크네요, 저 부분은. 앞마당 하나 이외에 더 이상 저거가 확장이 없는데 이상한데란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아니, 럴커가 왜 이렇게 예. 많이 나와. 예, 그렇죠. 뭐, 디파일러도 이미 보유가 됐고요. 가스 대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예, 눈에 보이는 건 원게스인데 지금은 디파일러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자신있게 이제 앞마당 밀고 확장 하나 밀고 본진 들어가면 된다 하고 들어오긴 합니다만. 예. 자, 햇빛 한번 못 보고, 아, 이 알 상태에서 잡히겠는데요. 저글링이 주력이고, 예, 러커가 뒷받침을 하면서, 이 디파일러가 서포트를 해줍니다. 네. 예, 이런 체제인데, 지금 발견한 것 같죠? 지금은 봤어요. 예. 진짜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네요. 그런데 지금, 뭐, 저 멀티를 지금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스를 이용을 해서 유닛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디파일러까지 네. 나왔어요. 자, 스캔 뿌려보고, 이상하다, 들어옵니다. 자, 안석열 선수 선택해야죠. 예, 덮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은, 안석열 선수는. 덮치던가, 안마당 멀티 예. 지역에 뭐 공격하던가 둘 중 한 가지인데, 덮치는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예, 지금 어차피 여기는 구석진 자리고, 다크솜을 뿌리면서 전진을 하면은, 테란의 아, 병력을 빼도박도 그렇죠, 못하거든요. 그렇죠. 고금일몽 안쪽에 넓은 지역이 디파일러 있으니까 디파일러 예, 올라오고요 지금 두기 정도 되고 아 러커 앞지역에 러커를 다 깨어버려 당해버렸어요 이미. 자, 러커는 그렇지만 시간을 끌어주고 뒤쪽에 들어옵니다. 안석일 선수. 야 이거는 탱크 점멸이죠 이러면은. 해처리 강지 어떻게 해야 돼 해처리. 근데 해처리가 너무 안쪽에 있어요. 깨지도 못했고요. 이래니 자 낙수험 치고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서 해처리. 해처리 깨야 돼 해처리. 매직으로 막으면서 해처리가 되어 한번 더 치면서 안쪽으로 안석열. 아, 자, 이거 낙수섬 때문에 해처리 HP가 지금 거의 줄지 않고 네. 있습니다. 건물은 아니죠. 건물은 예. 건물은 아니죠. 깨졌어요. 어쨌든 깨졌습니다. 자, 남아있는 명령 매직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나도현 선수. 자, 이 확장 너무나 늦게 파악을 하는 바람에 네. 결국에는 궁지에 몰려서 딥파일러가 살아있고 그리고 저글링 다수는 언제든지 준비가 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아, 거기다가 이거. 러커라면은 지금 바로 앞마당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다크소원과 저글링 다수 그 다음에 러커 소수 때문에 앞마당으로 공격 들어가면 못 막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그 여세를 몰아서 다시 한번 중앙 쪽으로 나옵니다. 네. 안수결. 아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다크소원은 건물에가 안 되죠. 네. 그나마 해처리 깬 거에 네. 나도현 선수 그렇죠. 안심을 해야 되는데 아니, 좀 만족을 해야 되는데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네. 역시 뭐 벙커 하나 건설됐고요 디파일러 뭐 어떻게 찍어내서 예, 저 자, 디파일러 운명 다 하기 전에 다크섬 일단 치고 죽어야죠 저 저기에다가 저기에다 그냥 한번 뿌렸습니다 호응을 해주는 것은 러커 두기밖에 없고요 일단 예, 나도현 선수가 깨스의 압박이 있습니다 배슬도 생산해야 되죠 하이브테크 올라갔으니까 배슬 생산해야 되죠 러커 있으니까 탱크 그나마 소수라도 준비해야 되죠 예 이런데 지금 일단은 배슬과 그 파이어벨 조합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자 앞마당 지역에 드론 보충을 해주고 있고 본진 자원 뭐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병력.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예, 나도현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달려들 것 같은데요 지금 앞마당 쪽만 파괴를 하면 나도현 선수 자원 수급이 끊기기 때문에 경기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습니다 배슬 석대를 준비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불안한 심정일 수밖에 가죠. 없죠 미니맵 땅으로 자, 올라갑니다 다크선 치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안중 아 배슬 하나 잡아냈고요 네 배슬이 잡히면 치명적이죠 자, 지금은 파이어맨 예. 컨트롤하기 뭐, 너무나 바쁩니다 다크선 예. 바로 앞도 안 보이는 다크섬 안에서 지금 화염을 난사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지금 러커 저글링이 전부 다 잡히기는 했습니다만 러커가 다수가 살았기 때문에 자 안마당 코멘트 다시 한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다 찍어야 돼요 건물 다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 위기 상황 안마당 자원 채취 마비가 됐고요 어쩔 수가 없네요 이어지는 이거는. 병력의 행진 네. 안석열 선수입니다 호들다 보면은 다크 수염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안 보이는 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온 병력으로 이제 뒤로 한번 노리고 나왔는데 나도현 선수가 네. 중앙에 러커 버로우가 되어 있습니다 안석열 선수가
어디로 나올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다 꿰고 있습니다. 아, 열알티지 네. 형 멀티가 끝까지 살아남았던 게 예, 뭐 살아남다가 결국엔 파괴되었다가 다시 지금 또 재건되고 이랬거든요. 네. 정위치에 다시 건설했죠 예. 지금. 예. 그것이 나도현 선수 아 이게 질 경기가 아닌데 졌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센터 싸움에서 정말 대승을 거두고 난 이후에 상대방 입구까지 돌기도 했습니다만은 11시 지역이 너무 잘 돌아갔어요.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이브도 올라갔고 러커도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건 예, 나도현 선수 아쉬움 때문에 지금 지지를 선언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6승 1패로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고 뭐 자신과 같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와 마지막 이 패자와 결승입니다. 멀티 아주 잘 돌아갑니다 지금은. 자 2대1로 한빛스타즈가 앞선 가운데 맞서게 된 4차전 경기 한빛스타즈와 삼성칸이 맞서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미 상황은 거의 승패는 기울은 상황인데 네. 캠프를 보면은 뭐 암담하죠. 네. 러커 빠지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 쪽에서는 저글링 다수가 활보를 하고 있고요. 이러는 동안에 안석열 선수가 역시 해처리가 멀티 쪽에 이거 드랍십이 왔나 보네요. 딱 드랍십 날렸을 만한 병력 규모, 네. 규모죠. 그리고 미래에 부리나케 도망가고 있는 병력들도 뭐 드랍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북방 유리럽이 되어 있는 마린. 그렇지만 물량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네. 살았네요. 예, 살았습니다. 아직까지. 자, 본진이나 앞마당 한번 노리고 들어가나요? 나도현 선수. 봤습니다. 오버로드로. 네. 병력 이동하는데 저글링이 잘못 왔죠? 스쿼디 준비가 됐고요. 다쳤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을 보내고. 하나 내렸네요. 네. 아, 나도현 선수 이제 병력이 없습니다. 앞마당 멀티도 안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물량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자원 채취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생산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멀티는 안석열 선수의 멀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도현 선수가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뭔가 나와서 해야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벙커 짓습니다. 아쉬워서 그래요 지금. 트레이드 마크죠. 예. 예. 자 1회 대1로 에코존 디파일러 에코 때문에 안쓰는 이제 전력이 지력이 전멸이 됐다 이런 한풀인데 한풀이를 하려면 지금 디파일러에 해야죠. 자 경기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드랍시 출동. 스타크래프트의 에코존 유닛은 없습니다. 네. 예. 가끔가다가 그 카카로인가요? 이상하고 하나씩 예. 날아다니기도 하고 네. 곰도 한 마리씩 보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가끔 신경쓰이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길도 막아요 가끔은. 예. 예. 그렇죠. 네. 지상으로 걸어다니는 것은 아 병력 다수 SCV로 마지막 항전을 해보지만 역시 뭐 테란의 최후의 유닛입니다. 네. SCV 최후이자 최초의 공격 유닛은 SCV입니다. 자 드랍TV 예. 들어왔는데요. 만만치 않아요. 마땅치 않아요 지금. 아 절묘한 위치에 내려서 지금 펑크코너의 공격 하나도 안 받고 하나 받죠. 네. 자 뒤쪽에 그렇지만 저글링이 도움이 됩니다. 아 많은 병력 뭐 여기서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 나도현 선수와 안석열 선수의 경기. 안석열 선수가 완벽한 경기 우세를 보이면서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자 삼성칸과 한빛스타즈의 패자 부활 결승전 경기 4차전 경기 나도현 선수와 안석열 선수가 맞서는 경기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후에 박경락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석열 선수를 침묵시키고 네. 마지막 경기 김근백 선수를 제압을 하면서 한빛스타즈가 본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삼성칸은 정말 이 패자 부활 결승까지 갔는데 아쉬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안석열 그렇죠? 선수가 상대팀의 에이스 나도현 선수를 딱 잡아주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는 아 우리 팀 이겼다 이렇게 분명히 김강일 감독도 생각을 했었을 텐데 네. 갑자기 박경락 선수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면서 안석열 선수를 잡아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김근백 선수까지 침몰을 시키면서 한비팀이 삼성팀을 무너뜨렸는데 이 안석열 선수가 그 다음 경기에서 그 다음 경기 맵이 이제 루나 MBC 게임이었는데 사실 박경락 선수가 아니라 김선기 선수가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김선기 선수가 나오지 않고 박경락 선수로 바뀐 것이 팀에는 좋게 작용을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안석열 선수가
경기하기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맵이 가장 자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루나 MBC 게임에서 테란 상대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이재균 네. 감독이 김선기 선수의 카드를 꺼내다가 멀리서 바꿨습니다. 박경락 선수로. 그것이 정말 어찌 보면 용병술의 승리 그리고 행운이었다고 보이는 그런 점도 있어요. 네. 자, 정말 어렵게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한미스타즈가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만큼 본선에서 더 좋은 기량을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그렇죠. 네. 자, 현대자동차 투싼배 MBC 게임팀 리그 6월 6일에 개최됐던 예선전 경기 하이라이트로 4경기를 여러분께 이어드렸습니다. 7승 2패라는 정말 하루 경기 소화량으로는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른 이 삼성판의 안석열 선수. 네. 비록 팀이 탈락을 했습니다만은 개인 이 MBC 게임에서 이 정산을 하고 있는 정산이 아니죠. 계산을 하고 있는 이 전적에서도 승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네. 이날 데토네이션 F 경기에서는 전부 다 승리를 했어요. 세 번 다.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 개인전 성적도 역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 여러분께 모두 다 보내 드렸습니다. 다음 주 6월 15일에 현대자동차 투싼배 MBC 게임 스타리그 팀리그죠. 팀리그가 이제 개막전을 갖게 되는데요. 자, MSL과는 또 다른 팀 배틀의 묘미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전 4선승제로 개막전 6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에 네. 바로 이곳 세종게임월드 내에 있는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경기 일정입니다. 예, 스프리스베 MSL 4주차 승자 8강입니다. 예, 첫 번째 경기 최원성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인투도 다크니스 경기가 있고요. 두 번째 경기는 강민 선수와 조용호 선수의 데토네이션 F 경기, 세 번째 경기는 이윤열 선수와 박영욱 선수의 패럴라이즈 3에서의 경기가 있고, 네 번째 경기는 김정민 선수와 마재훈 선수의 루나 MBC 게임에서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뒷경기가 질비하다라는 표현은 이럴 때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목요일에 펼쳐지는 스프리스베 MBC 게임 스타리그도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사랑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MBC 게임 홈페이지가 새롭게 거듭나고 개편이 됐습니다. 자세한 리그에 대한 소식이나 대진 상황, 경기 결과는 worldwide.mbcgame.co.kr로 방문을 해주시면 자세한 상황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하이라이트 중계방송은 모두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투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싼의 MBC 게임 팀 리그 새로운 시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해설의 이승원, 김동준, 게임 연출 2호, 캐스터 최성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